네, 그럼 한국문화예술위원회 현장 업무 보고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오늘 진행을 맡은 예술창작본부장 이윤입니다. 바쁘신 와중에도 관심을 가지고 참석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현장 업무 보고는 유튜브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채널을 통해서도 생중계되고 있습니다. 유튜브를 통해 참여해주고 계신 분들에게도 모두 감사드리며, 그리고 댓글을 통해서 질의하고 의견을 주실 수 있습니다. 오늘 현장 업무 보고는 지난 1월에 취임하신 정병국 위원장님의 답은 현장에 있다라는 평소 신념에 따라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현장 업무 보고는 3월 23일까지 분야별 또는 부서별 총 14회에 걸쳐 진행하게 됩니다. 오늘은 세 번째로 예술위원회에서 대표적으로 시각예술 분야의 진흥과 지원을 담당하고 있는 시각예술부와 아르코 미술관이 업무 보고를 하겠습니다. 23년 계획과 24년 방향을 예술 현장에 보고 드리고, 예술 현장의 필요와 의견을 반영하고 개선, 보완해서 추진할 예정이오니, 플로우나 유튜브로 참여하고 계신 분들의 적극적인 의견을 부탁드립니다. 또한 기존에 추진하고 있는 사업 이외에도 새로운 신규 사업에 대해서도 제안을 주시면 24년 예산 계획 수립 시 또는 중장기적으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주신 의견들은 지금 이 자리에서 즉각적인 답변을 하기보다는 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논의를 거쳐 결과를 마련하고 모두가 볼수 있도록 위원회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할 예정입니다. 동시에 질문 주신 분들의 연락처를 알려주시면 개별적인 답변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현장 업무 보고 진행 순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정병국 위원장님의 인사말과 시각예술부장, 미술관 운영부장의 업무 보고 후에 패널 분들의 의견, 그리고 현장에 나오신 분들과 유튜브 상에서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업무 보고에 앞서 위원회에서 참석하신 분들을 먼저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정병국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위원장님, 네, 참가하셨습니다. 시각예술 분야 담당이신 김미라 위원님이십니다. 아르코 미술관장 임근혜 관장님 참석하셨습니다. 네, 다음은 정병국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위원장님의 인사말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오늘 바쁘실 텐데도 불구하고 자리를 함께해 주신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패널로 나와 계신 분들 뵈니까 부산에서도 오시고 제주도에서도 오시고 정말 감사합니다. 오늘 이런 자리를 마련하게 된 것은 아마 여러분들이 특히 한국문화예술위원회와 관련해서 일을 하시는 과정에서 보면 이런 자리가 많이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그때는 우리 위원회에서 주관을 해서 하는 사업들에 대해서 사업 설명회 중심으로 아마 있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 또 간혹 간담회가 있다 하더라도 위원회 주도로 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전적으로 오늘은 다릅니다. 여러분들이 주인이시고 여러분들이 하시고 싶은 말씀을 다 하시는 자리입니다. 다만 죄송하지만 패널 분들에게는 시간 제한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지만은 이 플로어에 계신 분들이나 온라인상에 계신 분들은 여러분들께서 하시고 싶은 말씀이 있으면 얼마든지 시간 제한을 두지 않고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오늘 하는 분야는 시각예술 분야하고 미술관입니다. 이제 참이 분야가 안타깝게도 우리가 운영하고 있는 모든 장르 중에서 유일하게 세계적 무대에서 다른 장르 분야는 정점을 찍은 부분들이 상당히 많은데, 한국 특히 이 미술 분야만큼은 아직 그런 측면에서 부족한 측면들이 굉장히 많다.
왜 이럴까 하는 생각을 늘상 가져봅니다. 여러 가지 요인이 있으리라고 생각이 드는데 그 오늘 여러분들이 현장에서 직접 그 창작 작업을 하시는 분들도 있을 거고 여러분들을 상대로 해서 그 운영하시는 분들도 미술관을 운영을 하시거나 갤러리를 운영하시는 분들도 있을 거고 또 전문직에 계신 분들도 있으리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 여러분들이 하시는 일 현장에서 지금 정부는 나름대로 이런저런 정책들을 펼치고 있지만 흡족하지 않고 또 왜 이건 굳이 이렇게 할까 하는 측면들이 없지 않아 있을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얘기를 직접 듣고자 합니다. 그런데 정부에서 쓰는 예산은 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예산 지원을 하는 부분에서 보면 저희들이 통계를 내보니까 우리가 정부가 그 공모를 해서 여러분들에게 어떤 사업의 기회를 지원의 기회를 드리는데 그 응모를 한 분들이 당선이 될 확률은 10%밖에 안 됩니다. 그러니까 약 90% 정도는 그 혜택을 못 보는 거죠, 결국은. 그렇게 되니까 그 불평불만을 가질 수밖에 없고 그 나름 엄정한 심사 기준을 가지고 심사를 한다고는 있는데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불평불만들이 많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있어서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바가 또 다른 면이 있다라고 하면 그런 부분들도 가감없이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단순하게 그 우리 한국문화예술위원회가 집행하고 있는 차원에서 뿐만이 아니라 그런 부분들도 당연히 말씀을 해주셔야 되고 또 우리나라 그 이 시각예술이 그 세계 무대에 가서도 다른 장르와 같이 그 비견될 수 있을 만큼 그 활발하게 그 발전될 수 있도록 좋은 의견들을 많이 내어주시면 우리 본부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 자리에서 바로 즉답을 하게 되면 그냥 규정이 돼버려가지고 그걸로 흐지부지 되는 듯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주신 여러 가지 의견들을 저희들이 꼼꼼히 관계 부서 간에 협의를 해서 되는 거는 어떻게 우리가 처리를 하겠다, 안 되는 거는 왜 안 되는지를 명확하게 저희들 나름대로 논의한 거를 왜 안 되는지를 분명하게 여러분들에게 답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이 질문을 하거나 건의를 하거나 또는 의견을 주시면 꼭 그 연락처를 남겨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온라인으로 의견을 주시는 분들도 또 온라인 상으로 꼭 답을 그 가능하면 일주일 내에 답을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여러분들이 주신 의견들에 대해서 어떻게 하겠다라고 하는 측면들은 그 온라인 상에는 계속 게시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정말 그렇게 하고 있는지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검증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시간 내주신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러면 오늘 첫 번째로 보고 드릴 사업은 시각예술 지원 사업에 대해 시각예술국 황진수 부장의 업무 보고가 있겠습니다. 예술로 아름다운 세상을 꿈꾸는 시각예술 부장 황진수 부장입니다. 예, 오늘 이렇게 발표를 하고 업무 보고를 드리게 돼서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저희는 부서에서 한 2년간, 21년, 22년간 자체 조사를 좀 해봤습니다. 그래서 저기 오늘 보고 드린 내용은 이제 추정치이기 때문에 사실 다소 오차가 있더라도 좀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시각예술부에서 제일 첫 번째 고민은 그거였습니다. 저희 예술위원회 시각예술부가 모든 시각예술 사업을 지원하지는 않을 텐데 도대체 어떻게 하고 있을까, 우리나라 전체적으로. 그래서 2년간 저희가 광역문화재단 예경이라든지 이런 유관기관들과 협업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규모를 좀 추정해 보고자 했습니다.
또한 또 시각예술 분야에 활동하고 있는 작가분들, 예술가분들, 창작자분들의 규모는 또 어떨까 싶어서 나름 조사를 해봤는데 일단은 구체적인 데이터로 나온 것은 예술인 복지재단의 예술활동 증명 현황이었습니다. 물론 지금 저기 나오는 분들보다 훨씬 더 많은 작가, 예술가들이 계시겠지만 일단 저기 기반했을 때 저희 시각예술 분야가 가장 많으신 분들이 활동하고 있는 걸로 확인을 했고요. 약 3만 3천 명 이상의 작가분들이 활동하는 걸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저희 예술위원회뿐만 아니라 광역문화재단 등등의 전체 공모 신청 건수는 조사를 해본 결과 1만 천여 건이 있었고요. 신청을 했었고요. 그중에 선정되는 수가 한 3,600건이었습니다. 그중에서 저희 예술위원회로 선정되는 것이 265건. 2021년 기준입니다. 한 14% 정도의 시각예술 분야는 지원이 선정이 되고 있고요. 또 전체 예산을 봤을 때 문체부에서 직접 하는 예산 말고 이런 광역재단이나 저희 예경, 서울문화재단 등등을 통해서 선정되는 액수는 한 380억이 되고요. 예술위원회, 저희 부서 아니고 예술위원회 전체적으로 시각예술 분야가 차지하는 금액이 한 125억 내외이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우리나라 공공지원의 시각예술 분야의 32.33% 정도가 저희가 차지하고 있음을 추정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저희 말고도 예경에서 상당 부분 또 하고 있고 서울문화재단 그리고 아주 작게 각 지역재단에서 시각예술 지원 사업을 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습니다. 저희 사업은 예술위원회 전체 사업 중에 일부입니다. 저희 시각예술부는 저희 예술위원회는 인력 청년들 청년 작가를 위한 이제 인력 육성 사업이라든지 사립미술관 전문 인력 지원이라든지 이런 사업도 있고요. 또 국제교류부에서는 해외 레전시나 베니스 비엔날레 한국관 사업이 있고 별도로 저희가 또 주력하고 있는 융복합 분야의 지원금이 따로 있습니다. 그 중에서 저희 부서가 담당하고 또 미술관이 담당하는 부서를 저 사업을 오늘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저희 창작 쪽은 향유 분야하고 창작 분야로 좀 뭐 나눌 수 있는데 전체적으로 저희가 다루는 예산이 한 80억 정도가 되고요. 실제 주체로 봤을 때 예술 작가나 기획자나 공간 비평가 이렇게 나눌 수 있고 특히 이제 주력하고 있는 새로운 분야는 이제 중견 작가 프로모션 기획 사업입니다. 저희가 다른 이렇게 크지 않은 돈으로 지원을 하고 있긴 하지만 특히나 부족했던 게 중견 작가분들의 해당이 되겠습니다. 청년 작가가 청년 작가의 두 배나 됨에도 불구하고 지원 사업의 전체적인 규모는 9배 정도로 많은 걸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만큼이나 중견 작가에 대해서 굉장히 중요한 허리 역할을 하는 그분들에 대한 이런 공공 지원이 좀 상당히 부족하다 그런 것을 분석했었고요. 또 실제로 이제 사업 건수라든지 예산 그다음에 1인당 지원 규모도 청년보다 굉장히 좀 부족한 형태로 이제 저희가 나름 분석을 해봤습니다. 네, 그래서 저희가 새로 만든 게 중견 작가 프로모션 기획 사업인데 이 사업은 좀 저희가 굉장히 개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게 중견 작가분들이 필요한 사항들을 선택할 수 있게 저희가 개방을 했습니다. 뭐 이런 것을 것만 지원하겠다가 아니고 작가분들이 보실 때 필요한 부분들을 이렇게 찾아서 신청할 수 있도록 지원 받으실 수 있도록 해서 결국 이렇게 만족도 조사를 좀 해봤는데 매우 높게 나왔고 또 가장 필요한 사업이라고 이제 일단 저희한테 의견을 주셨습니다. 22년 작년에 설문 결과입니다. 그 중에 또 뭐 저희가 잘 아시는 그 정금영 작가 같은 경우는 저희하고 또 말씀을 잘해 주셨어요. 이번에 작품 저희 지원 받아서 스튜디오 운영이라든지 작품의 보존 수복이라든지 아카이브 이런 데 좀 지원을 받아서 실제적으로 작년에 베니스 비엔날 출품까지 이어져서 저희도 감사히 생각해서 오늘 좀 이렇게 양해를 구했습니다. 또한 저희 부족한 예산을 해결하기 위해서 이런 문체부라든지 많이 협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문체부로부터 일반에게 10억을 또 위탁받았습니다. 그 사업은 문체부도 그렇고 저희도 그렇고 이 작가분들에 대한 조사 연구 비평이 너무 취약한 형편이다. 그래서 저희가 이 사업의 설계를 오롯이 작가만 할 수 있는 게 아니고 작가와 더불어서 그분을 도와줄 기획자나 비평가분들을 이렇게 함께 할 수 있는 공동작업을 지원하는 사업을 해서
비록 작가분은 29분을 처음으로 선정했지만 여기 관계된 미술 관계자 전문가들은 한 315명 정도 이렇게 해서 상당한 생태계에 파급 효과를 주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고요. 이 사업을 좀 지속하려고 의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그 밖에 사업들도 과거의 단년도 사업을 이제 2개년, 3개년 이렇게 좀 장기적으로 가져가려고 하고 있고요. 특히 이제 우수전시 사업 같은 경우는 사전 연구를 거친 그 프로젝트가 한 42% 정도가 또 실제로 실현할 수 있는 사업으로 연계가 된 성과가 있었습니다. 이 공간 지원 역시도 좀 지속 가능한 방식으로 하기 위해서 단연 지원 방식을 도입해서 신청 건수가 상당히 늘고 있고요. 다양한 그런 전시들이 저희 문화진흥기금을 통해서 많이 벌어졌습니다. 전체적으로 한 전시는 302건 정도가 있었고요. 또 그 밖에 저희가 맞춤형 컨설팅을 좀 하고 있습니다. 이게 지원하고 나서 방관하는 게 아니고 나름대로 분석을 해봤더니 30대 같은 경우는 저희가 직접 이렇게 온라인으로 컨설팅하는 게 좋을 것 같아서 하고 그 밖에 다른 사업들은 대개 40대 분들이 많아서 단체가 또는 그 해당 분들이 자율적으로 컨설팅을 받을 수 있도록 설계해서 작년에 운영을 해봤고요. 또 특히나 중요한 게 이제 예술인 권리 보호입니다. 뭐 잘 아시다시피 저희가 할 수 있는 부분에 있어서는 좀 노력을 했습니다. 그래서 뭐 서명 계약을 체결한다든지 협약을 맺는다든지 여러 가지 성희롱 성폭력 교육을 받게 한다든지 특히나 이제 안전 같은 경우는 함께 좀 같이 주목해 볼 필요가 있다 해서 이런 부분도 말씀을 했고요. 창작 대가가 굉장히 중요해서 이런 부분들을 나름대로 노력했습니다. 그 밖에 저희가 또 아르코 공공예술 사업을 하는데 한 예산은 31억 정도입니다. 이게 아까 보셨다시피 창작자에서 그분들이 사회에게 기여하거나 또는 사회 함께 할 수 있는 프로젝트를 지원하는 건데 이런 네 가지 유형을 가지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그 중에서 지속 활용형 사업은 기왕에 만들어진 공공예술 작품들을 그 추후에 활용하거나 조사하거나 또는 조례를 연구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더 발전시킬 수 있도록 만들었고요. 그 밖에 실행할 수 있는 여러 사업을 만들었는데 특히나 주제 심화행 같은 경우는 UN에서 가지고 있는 지속 발전한 목표 예를 들면 기후대응이라든지 빈곤 종식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의 주제를 심화할 수 있는 사업을 하실 수 있게 즉 2020년에 새로 만드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다양한 성과들이 있었고요. 또 이 지금 사회적 협동적 한강과 유쾌한 사업 같은 경우는 국제적인 상도 받은 성과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밖에 이제 국고나 체육기금 위탁으로 저희가 작은 미술관을 조성하는 사업과 마을 미술 프로젝트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2020년도에 대규모로 했던 뉴딜 정책으로 했던 공공미술 프로젝트의 사후 부분들, 사후 전수조사라든지 뭐 참고 메뉴를 만드는 사업들을 위탁받아서 하고 있습니다. 예, 그 내용들을 좀 이미지로 이렇게 모아봤고요. 또 나름대로 저희가 여기 보시다시피 전수조사, 전국에서 벌어졌기 때문에 전수조사를 해서 뭐 관리 상태를 점검해서 문체부에 또 알려드리고 또 개선할 수 있도록 하고 있고요. 나름대로 공공예술 같은 경우는 다양한 해외사들이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좀 도움을 받아서 조사해서 공유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이제 마무리하면서 말씀드리고 싶은 건 1년 내내 저희가 작년에도 현장을 한 464회 저희 직원은 적기 때문에 저희 말고 용역 저 모니터링 용역 업체와 함께 1년 내내 저렇게 현장을 같이 하고 의견을 듣고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적으로 이제 계량 성과로 봤을 때 저희가 83억을 투자해서 참여 예술가들은 한 2,300명, 관객은 한 40만 명 정도로 올해 2022년 추정하고 있습니다. 끝으로 저희가 올해 이런 식으로 계속 더 노력을 할 거고요. 거버넌스, 문체부 등등 거버넌스 강화하고 현장 속으로 더 들어갈 거고 사업의 개선이 필요한 부분은 오늘처럼 의견을 들을 겁니다. 공공예술 사업도 특히 이제 공론화 과정이 중요하기 때문에 공론화 과정을 좀 강화하고 사업하시는 분들의 또 저희 공동 책임성을 좀 강화하면서 또 여전히 사업 구조를 개선하려 합니다. 마지막으로 저희가 오늘 이제 이렇게 많은 의견을 좀 듣고 싶은 게 2024년이죠. 내년하고 그 중장기적으로 볼 때 주차별로 저희 미술 생태계 기반을 좀 강화해야 되는데 특히나 저희가 취약하게 느껴지는 게 비평담론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좀 필요하고요. 또 중견 작가 아까 보셨다시피 이게 지속성이 중요하거든요. 현재는 파일럿 사업으로 2.4억밖에 안 됩니다. 8명 정도인데 아까 많은 그 미술 작가분들 중에 일부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확대할 필요가 있고요. 특히나 이제 기획자분들의 역량 강화 프로그램 현재는 거의 없다고 보셔도 무방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좀 강화할 필요가 있고요. 그다음에 공간 특히 이제 저희가 이 사업을 하면서 느끼는 게 물론 개별 지원도 굉장히 중요하죠. 근데 사실 공간 지원이 가지고 오는 파급 효과는 한 4배 정도 이상이었습니다. 참여 작가나 또 관람객이나. 근데 이 부분이 지금 10년째 답보하고 있고 저희가 더 노력해야 될 것 같고 또 의견을 모아서 확장해 가야 되지 않을까 싶고요. 공공예술 사업 역시도 지금 저희가 현재 하고 있는 구조를 좀 입체적으로 바꿔보려 합니다. 이게 사전 연구를 거쳐서 사업들이 심화될 수 있고 그것이 더 발전하면 지속 가능하게 이렇게 연계될 수 있도록 하고 또 이 성과를 저희가 이렇게 가만두면 안 될 것 같아서 1차적으로는 국내 포럼을 좀 지속해보고 어느 정도 됐을 때 국제 포럼으로 해서 이게 예술이 가지는 사회적 가치를 함께 한번 논해볼 수 있는 그런 기회를 만들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일단 뭐 이것은 이제 우리나라와 영국 NPO 지원하고 있는 예술위원회를 잠깐 봤는데 사실 GDP 차이는 뭐 2배 정도 이 정도 나는데 지원 규모는 저희 12배 정도로 일단 보이더라고요. 아마 이거 말고 NPO 말고도 많은 지원이 있겠지만 예술위원회 차원에서 뭐 이 정도로 보여져서 아 이게 상대적으로 이제 부족한 상황이다 이걸 알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 자리는 저희 시각예술부의 중심 사업을 설명했고 다음으로 청년 사업이라든지 국제유로 사업들은 또 이어지니까 많은 분들이 좀 관심을 가지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시각예술부에서 추진하는 다양한 지원 사업에 대해서 설명해 주셨습니다. 이어서 미술관 운영에 대해서 미술관 운영부장 최혜주 부장의 업무 보고가 있겠습니다. 키가 작아서 마이크를 좀 조정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바쁘신 가운데 이렇게 저희 문예진흥 기금 시각예술사업과 아르코 미술관에 관심을 가져주시고 이곳 예술가의 집까지 이제 자리해 주신 분들 그리고 온라인 생중계로 참여하여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저는 아르코 미술관의 미술관 운영부장 최혜주입니다. 지금부터 시각예술 지원 사업에 이어서 아르코 미술관의 주요 사업 현황과 향후 개선 방향에 대해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저희 아르코 미술관 간단하게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아르코 미술관은 1974년에 종로구 관운동에서 미술회관으로 개관을 했고요. 1979년 김수근 건축가의 설계로 마로니에 공원으로 이전해 지금까지 운영되고 있습니다. 2024년에는 개관 50주년을 맞이하게 됩니다. 아르코 미술관은 맨 처음에는 미술 단체들과 작가들에게 전시 공간을 제공하는 역할로 시작이 되었고 90년대 이후에 공사림 미술관이나 화랑들이 증가하면서 이 미술관이 대관 공간에서 기획전 중심으로 전환이 되었고요. 그동안 다양성과 실험성을 증진하고 민간과의 가교 역할을 하는 공공미술관으로 자리하고 있습니다. 아르코 미술관의 그 23년 예산은 시설 운영이나 공간 개선을 제외하면 순수 사업비는 한 11억 원 전후로 되어 있습니다. 특히 저희가 이제 그 2020년도에 민간 공모를 통해서 전문 관장이 부임을 했고요. 그 이후부터 한국문화예술위원회에 소속된 공공미술관이라는 정체성을 토대로 새로운 가치를 창출하는 시각예술 플랫폼이라는 아르코 비전 실행 과제를 수립했습니다. 사회적 전환기에 수많은 예술 환경 변화가 있는데 이러한 변화에 대응하는 시각예술의 새로운 가치를 발굴하고 미술관은 창작자뿐만 아니라 연구자들 그리고 그 다양한 관계자들, 고객들이 함께하는 이런 모든 연구와 창작과 전시, 교류가 선순환되는 플랫폼 역할을 강화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저희 미술관은 유용, 포용, 협업, 공유라는 4대 추진 방향을 설정하였습니다. 발표 자료 보시면 막 더하기 빼기 곱하기 나누기가 보이는데요. 이것은 이 4대 방향을 사칭 연산으로 저희가 상징화한 것입니다. 좋은 것은 더하고
나쁜 것은 덜어내고 함께 협업하고 나누는 것입니다. 유용이라는 것은 미술관 시설 및 자료의 접근성을 확대하는 것이고요. 미술관을 좀 사용자 중심 공간으로 개선을 하고 또 아카이브 같은 주요 소장 자원의 디지털화를 단계별로 추진해서 모두가 유용하게 이제 활용할 수 있는 미술관이 되는 것입니다. 포용은 차별이나 배제를 지향하고 탄소 저감 등의 지속 가능한 미술관을 만들어가는 노력이고요. 협업은 국내외의 다양한 예술가들, 유관기관들, 전문가들과 프로그램과 네트워킹을 확대하고 공유는 이러한 미술관의 지식과 여러 콘텐츠들을 공유해서 현대미술의 담론을 확산해 나가는 장이 되고자 하는 방향입니다. 이러한 방향과 목표에 따라서 23년도 미술관의 주요 사업에 대해서 소개해드리겠습니다. 크게 전시와 공공 프로그램, 연구, 시설 운영으로 구분하는데 이것들이 각자 운영되는 게 아니라 상호 연계되어 추진될 예정입니다. 먼저 전시는 지금 그 변화하는 사회적인 환경 속에서 가장 지금 필요한 주요 사회적 의제들을 발굴을 하고 이에 따라 담론을 서로 이야기할 수 있는 기획 전시를 연 4회 전으로 개최합니다. 기존부터 지금까지 기후변화라든지 생태, 이동, 경계, 지역, 다양성 등의 여러 주제를 다루었고요. 특히 2024년 아르코 미술관 50주년이기 때문에 이를 계기로 올해와 내년에는 미술관의 과거를 돌아보고 미래를 기획하려고 합니다. 공공 프로그램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아르코 미술관은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소속된 미술관이기 때문에 예술가의 창작 지원뿐만 아니라 민간 그리고 공공, 창작자, 현장, 유관기관과 전문가, 그리고 관객을 잇는 가교의 역할을 수행하고자 합니다. 이런 매개가 되는 것들이 바로 공공 프로그램입니다. 미술관의 접근성이나 지속 가능성에 대한 부분들, 관객과의 유기적 소통을 위해서 국내외의 많은 창작자분들, 유관기관, 전문가들과의 협업을 추진하고 코로나 때문에 잠시 멈춰 있었던 관객과의 대면이나 참여 프로그램을 재개하고자 합니다. 연구의 경우에는 저희 아르코 미술관이 50년간의 전시사, 그리고 작가 포트폴리오, 미디어 컬렉션 등의 다양한 아카이브를 소장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소장 자료의 활용도를 좀 제고하고 많은 이용자들과 공유하기 위해서 올해부터는 단계별로 디지털화를 추진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미술관 시설 운영에 있어서도 친환경 매뉴얼을 제작했는데요. 이를 기반으로 탄소 저감, 배리어 프리, 안전 강화를 계속해서 추진하고자 합니다. 이러한 사업들이 온라인으로도 이제 지속적으로 추진을 하는데 온라인 사업들은 단순히 오프라인 프로그램을 그대로 번역해서 옮기는 것이 아니고요. 온라인 특화된 기획 프로그램들로 확대해 나가고자 합니다. 그래서 화면을 보시면 그 사진이 한 3개 정도 나와 있는데요. 22년도 미술관에서 융복합 예술 페스티벌 땅속 그물 이야기라는 전시를 하면서 온라인 특화 전시를 개최했고 공공 프로그램 중에서는 유관 미술관들과의 이제 협업 연대 프로젝트였던 다정한 이웃이라는 프로젝트가 있었고 시각장애인들이 참여할 수 있는 웹사이트인 프리즘이라는 사이트를 또 제작하기도 했습니다. 이런 다양한 사례가 있었습니다. 이러한 저희 지금 앞에 말씀드렸던 방향과 구조를 바탕으로 저희 아르코 미술관은 23년에서 24년까지 연속해서 50주년 계기 기획 사업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2023년 10월에 저희 한국문화예술위원회 50주년과 2024년 초 아르코 미술관 50주년을 연계해서 과거를 돌아보고 미래 기획 방향을 미래 발전 방향을 기획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미술관의 의미를 재고해 보고 향후 50년을 위한 예술의 사회적 역할과 기능도 재정립하고 또 새로운 이 포스트 팬데믹 시대에 관람객이 회복되고 미술관과 사회 관계를 재설정하기 위해서 아르코 미술관의 그런 사회적 가교, 소셜 브릿지 역할을 강화하고자 합니다. 이런 50주년 계기 기획 프로그램 중에서 전시는 주요 전시는 다음과 같습니다. 올해 상반기 4월부터는 50주년 인트로 성격으로 기억, 공간이라는 주제 기획전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아르코 미술관의 전시장, 로비, 라운지, 프로젝트 스페이스, 계단 등의 모든 공간을 활용하고 다양한 분야의 작가들이 참여해서 이 공간을 재해석하면서 미술관의 장소성을 고찰해보고 기존의 화이트 큐브 공간으로서 작용했던 미술관의 고전적인 권위를 한번 재고해보고자 합니다.
기존의 예술 작품을 일방적으로 보여주고 그냥 감상하고 숭배하던 그런 공간에서 서로 다른 생각들이 교차하는 다양한 이야기들이 이루어지는 다성 공간으로 전환하는 시도를 보여주고자 합니다. 그리고 예술위원회 50주년과 미술관 50주년이 이어지는 23년 11월부터 24년 3월까지는 저희 미술관의 아카이브 자료와 인터뷰 기반의 기획 전시도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서 지난 50년간 아르코 미술관을 거쳐온 다양한 세대 작가 간의 소통과 공동 프로젝트를 추진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공공 프로그램도 이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2023년 9월에는 프리즈와 키아프 주간과 연계해서 저희 다양한 예술 주체가 운영하는 미술 공간들을 연결해보고자 합니다. 아르코 미술관이 위치한 대학로 일대를 중심으로 해서 미술 공간들을 매핑해주고 네트워킹 파티를 하고 이런 역할을 통해서 미술 홍보, 교류, 프로모션이 일어날 수 있는 플랫폼 역할을 수행해보고자 합니다. 그리고 24년 초에는 현재 저희 아르코 미술관이 계속 스위스 쥐리히 대학과 공동 협업을 진행하고 있는데요. 주한 스위스 대사관, 스위스 쥐리히 대학과 공동 기획해서 국제 큐레이토리얼 워크숍을 추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환대와 포용의 예술 실천을 소개하는 워크숍에서 국내외 다양한 예술가들과 관계자들을 모시고 서로 참여하는 기회가 되고자 합니다. 이러한 프로그램들이 소프트웨어적인 측면이라면 하드웨어로서 공간 개선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이 지금 보이는 게 저희 아르코 미술관 건물이고 이제 간단한 도면인데요. 1분기부터 3분기까지 1층부터 3층에 이어서 단계별 시설 개선을 추진합니다. 현재 진행되고 있는 2월에서 3월에는 전시장과 회의실을 개보수하고 7월에서 8월에는 프로젝트 스페이스와 라운지를 개선할 예정입니다. 뒤에서 조금 더 설명드리겠습니다. 작년에 저희 아르코 미술관이 기획 전시에서 투유 당신의 방향이라는 전시와 연계해서 직원들이 직접 저희 미술관을 체험해보는 휠체어 워크숍을 진행했는데 이를 토대로 그 1층 전시장의 진입로 경사로를 개선했고요. 자동문을 설치했습니다. 그리고 이동 약자를 위한 미술관 지도를 제작하는 작은 노력들을 기울였는데 이러한 노력을 올해도 계속 진행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미술관의 공간의 경우에는 안과 밖이 연결된 환대와 포용의 공간을 목표로 여러 이제 1층부터 3층까지 단계적으로 리노베이션을 진행하고자 하는데요. 전시실은 조명을 전면으로 LED 조명으로 교체해서 탄소 저감을 추진하고 2층 전시장에는 비상 대피로를 조성을 하고 있습니다. 3층에 회의실이 있는데 그 회의실의 접근성 확대를 위해서 휠체어가 이동할 수 있는 경사로를 조성하고 지금 장애인 화장실이 저희 미술관 1층에만 있습니다. 야외에만 있는데 이 장애인 화장실을 3층에도 추가로 설치하겠습니다. 2층의 아카이브 옆에 있는 라운지는 좀 더 고객들이 잘 쉬실 수 있는 휴식 공간으로 리노베이션해서 관객분들이 전시를 관람한 후에 아카이브도 이용하고 휴식하면서 다양한 전시의 정보를 더 얻으실 수 있는 공간으로 편안한 공간으로 7, 8월에 개선을 앞두고 있습니다. 그리고 1층에 프로젝트 스페이스가 있는데요. 이 프로젝트 스페이스도 어떤 대내외 협력 다양한 프로그램과 관객 참여가 이루어질 수 있는 가변형 공간으로 개선 예정입니다. 이러한 저희 23년과 24년 기획 프로그램과 더불어서 저희 미술관이 단계적으로 앞으로 해결해 나가야 되는 개선 과제와 향후 추진 방향에 대해서 마지막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저희 아르코 미술관이 사실 79년에 건립된 건물이기 때문에 각종 단차에 따라서 접근성도 부족하고요. 누수가 있었던 적도 있고 시설 노후 등의 많은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안전 강화를 위해서 저희가 최선을 다해 노력하고 아까 이제 보고 드렸듯이 단계적으로 공간 개선을 추진을 하고 있는데 장기적으로는 저희 미술관의 접근성을 확대하고 이 노후 시설 전면 개선을 위해서 전면 리모델링과 예산 확보가 지금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장기 과제로 개선 과제로 놓고 있고요. 한국문화예술위원회가 이제 그 지난 50년간 문화예술 기록과 지원 사업 정보들이 많이 쌓여 있어서 이런 정보들의 서비스를 위해서 전사적으로 통합 온라인 플랫폼 구축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아르코 미술관도 당연히 아카이브 자료 등 이제 미술사의 중요한 소장 자원이 많이 있기 때문에 이런 자원들의 단계별 디지털화를 추진해서 이런 전사적인 통합 플랫폼 구축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단순히 이제 미술관 대 작가, 미술관 대 관객의 이분법 구도에서 좀 벗어나서 다양한 예술 주체 간의 네트워크를 확장하고 국내의 교류를 확대하려고 합니다. 마지막으로 그 21세기형 뮤지엄 이노베이션 방향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작년에 이제 국제 박물관 미술관 협회인 아이콤에서 전 세계 박물관과 미술관의 새로운 정의를 채택을 했습니다. 여기는 이제 기존의 미술품 수집과 관리, 전시 기능뿐만 아니라 미술관의 접근성, 포용성, 다양성과 지속 가능성, 공동체, 윤리와 소통의 역할이 추가되었습니다. 제가 지금까지 이제 간단하게 보고 드렸던 아르코 미술관의 주요 추진 방향과 기획 프로그램도 이러한 기조를 담고 있습니다. 이러한 방향을 통해서 저희가 새로운 시대 변화에 대응하는 미래의 미술관으로서 창작 활성화, 그리고 새로운 미술 담론을 개발하고 실천하는 것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저희가 이렇게 그 예술위원회와 미술관 50주년을 계기로 새롭게 변화하고자 하는 아르코 미술관 함께 많이 지켜봐 주시고 현장과 함께 변화해 나갈 수 있게 여러분의 많은 조언을 주시면 여러분의 귀한 의견들을 최선을 다해 반영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장시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마치겠습니다. 네. 그럼 이제부터는 좀 현장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유튜브에서 지금 나와 있는 의견들이 몇 가지 있어서 그럼 그걸 좀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의견은 이번 현장 업무 보고를 통해서 시각예술 중요시설인 미술관과 실질적인 수혜자인 작가들에게 현실적으로 많이 도움이 되었으면 한다는 의견이 있고요. 두 번째는 문화예술 지원 정책을 오랜 세월 동안 주요하게 펼쳐온 예술인 만큼 아르콘의 사업뿐 아니라 지역문화재단이나 기타 지원 정책에 대한 전반적인 연구와 방향 모색에도 앞장서 주었으면 좋겠다는 의견이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세 번째도 주로 이제 그 사립미술관 또는 순수 비영리 기관 공간에 대한 좀 지원이 절실하다. 네, 이런 의견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그 AI 기술을 활용해서 미술을 지원하는 사업을 별도로 운영하는 게 어떻겠냐라고 하는 또한 의견도 주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혹시 플로어에서 또 다른 의견이 있으실까요? 네. 그러면 네, 이상으로 좀 모든 의견들을 듣고 마치는 것으로 하고요. 오늘 그 현장 업무 보고를 마치기에 앞서 이제 정병국 위원장님의 마무리 말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예, 그 장시간 그 정말 좋은 말씀들 감사합니다. 생각보다 플로우에서 의견들이 적어서 그 조금 아쉽기는 합니다만은 오늘 주신 좋은 의견들, 특히 우리 김창겸 씨께서 말씀해 주신 공동장비센터 같은 경우는 정말 좋은 생각이신 것 같아요. 그러지 않아도 저희들이 기술과 예술의 융합이라고 하는 차원에서 이런 얘기들이 많이 있어서 그 TF팀을 지금 만들었어요. 그래가지고 어떤 방식으로 지원을 하는 것이 효율적일 것인가 하는 것이 좋은 그 제안이신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하려고 하는 것은 그 기술과 예술을 융합해서 할 수 있는 공간부터 필요하다. 그래서 그 극장 중에 하나를 완전히 그런 모든 장비가 세트가 된 그런 공간도 그 하나 만드는 것도 생각을 해보고 있고요. 그리고 또 지금 제안 주신 이 공동장비센터 같은 경우에는 우리 위원회뿐만이 아니라 이것은 다른 예술재단이나 또는 다른 우리 다른 이제 기관들하고도 같이 협업을 하게 되면 전체적으로 큰 시너지 효과가 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갖습니다. 어쨌든 간에 그 여러분들께서 주신 의견은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그 잘 저희들이 논의를 해서 어떤 방향으로 일을 시도를 해보려고 합니다 하고 또 추가적으로 필요하면
더 많은 조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오늘 자리를 함께해 주신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결국은 이 모임 때마다 나오는 얘기는 돈 많이 끌어오라고 하는 건데 어쨌든 간에 최선의 노력을 다해보겠습니다. 오늘 우리 패널 여러분들 정말 감사하고요. 플로어에서 끝까지 함께해 주신 여러분들 고맙습니다. 그리고 온라인상에서 함께해 주신 여러분들께도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요. 오늘 다 하지 못한 얘기가 있으시면 언제든지 저희 유선으로 해도 좋고 온라인상으로 해도 좋고 저희들에게 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지금 이 예술의 집의 공간 재배치를 하고 지금 1층에 있는 그 카페를 2층으로 올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좀 더 개방된 분위기 속에서 많은 예술인들을 모시려고 하고요. 그게 오픈이 되면 일주일에 한 번 하루는 제가 그 공간에 가서 여러분들을 위해서 바리스타가 될 겁니다. 그래서 하루 종일은 못하고 한 두세 시간 정도는 그래서 직접 찾아오셔서 현장에서 직접 대화를 하시면서 여러분들의 의견을 듣는 시간을 갖고 그때 애로점이 있으시면 말씀을 해주셔도 좋습니다. 그것은 저희들이 공간 배치가 다 끝나고 인테리어가 끝나면 다시 공지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짧게 그 다음에 있을 현장 업무 보고 안내해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현장 업무 보고는 연극하고 무용 분야 사업에 관한 것으로 3월 2일 목요일 2시에 예술가의 집 다목적 홀 이 자리에서 있을 예정입니다.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이상으로 현장 업무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